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환경공학 2020년도 단계별 문제 풀이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문제집을 보면은 문제수가 조금 꽤 많죠? 그래서, 미리 문제 풀이 반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3개월에 걸쳐가지고, 총 12번? 12번에 걸쳐서 이제 단계별로 문제 풀이를 할 예정인데 그 첫 번째가 기출문제 풀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원별 뭐 문제 풀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 풀이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건데 문제 풀이 수업은 이론 공부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정리를 본인이 하시고 나서 하셔야지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론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문제만 푼다라는 것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풀이를 이론과 동시에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이론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들으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부하실 거는 문제를 반드시 미리 풀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풀어오셔야지 본인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보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느끼실 테지만 맞는 문제는 항상 맞고 틀리는 문제는 항상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는 부분을 틀리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보완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공학 자체가 이제 기출문제 수가 많지가 않아서 제가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끼리 모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은 이제 한눈 문제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한 번, 두 번만 풀어본다고 숙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반복적으로 표시를 해놓으시고 반복적으로 푸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문제 풀이 반을 시작을 할까요? 문제 수가 조금 많아서 저도 책을 받고 좀 당황을 했는데 제가 컴퓨터로 만들 때는 이렇게 많을지는 몰랐는데 열심히 30장씩 해봅시다. 자, 계산 문제가 조금 앞에 많이 포집되어 있어가지고 계산 문제는 제가 이제 풀어드리고 이론적인 문제는 세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쵸? 지금이 이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어떻게 푸는 노하우 아니면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부족한 부분은 항상 이론책에다가 체크해 가시면서 보완하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1몰농도 황산 100ml의 노르말 농도는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1번에 1몰농도 100ml의 황산 이거의 노르말 농도 구하래요. 바로 풀면은요. 몰농도, 노르말 농도 제가 단위에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때 몰농도에다가 가수 곱하면 뭐 나온다 그랬죠? 노르말 농도. 그래서 1몰농도에다 이가 곱하면 2 노르말 농도. 바로 계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1몰농도에다가 가수가 이가니까 2 노르말 농도. 황산은 이가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2번 볼게요. KOH 수산화칼륨을 0.56을 물에 녹여서 1리터의 용액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용액의 pH는 얼마인가? 그래서 pH 구하는 문제 나왔는데 1리터에 0.56g을 녹였대요. 대충 우리가 pH를 구하려면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응대수 값이죠. 그쵸?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응대수값. 근데 KOH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칼륨으로 염기성 용액이기 때문에 얘 자체에서 수소이온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산화이온이 있기 때문에 아 얘는 POH를 구하고 14에서 POH를 빼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14에서 POH를 빼준다고 생각하고 POH는 로그 수산화이온의 역수의 상응대수값. 제가 어떻게든 빨리 풀려고 속임수를 쓰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 그래서 수산화이온의 역수의 상응대수값으로 되고요. 여기서 수산화이온은 이온화를 하면 칼륨이온 하나 수산화이온 하기 때문에 보시면 앞에 있는 몰수가 1몰 대 1몰 대 1, 1대 1대 1이죠. 그쵸? 그럼 얘가 있는 몰농도만큼 칼륨도 있고 OH 몰농도도 있기 때문에 KOH 56g이 1리터에 녹아있는 걸 몰퍼 리터로 고치면 해볼까요? 저는 문제 풀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하는 거고 풀 때는 빨리빨리 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0.56g이구나, 56g이 아니라 0.56g이 1리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1몰로 환산을 해야 되니까 KOH 분자량 56g 들어가 있네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0.01몰농도 나오죠. 그쵸? 그러면 KOH가 0.01몰농도 있을 때 칼륨이온이 이온화돼서 나오는 것이 0.01몰농도, OH-이온도 0.01몰농도 이렇게 되겠죠? 그 0.01몰농도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수산화이온의 몰농도 값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대충 보면 12-2승이니까 아 얘가 2가 되겠구나, 12가 되겠구나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14-로그 12-2승분의 1이니까 요 값이 2가 되는 거고, 따라서 정답은 12. 찍으시더라도 2번 같은 경우에는 2, 6 이런 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KOH는 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산성 물질의 pH를 답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시더라도 절대로 1번, 2번은 찍으시면 안 돼요. 이번에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3번 볼게요. 3번. 농도가 가장 높은 용액을 찾으라고 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나와 있는 거 보시면 100ppb라고 나와 있고, 2번은 10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3번은 1ppm, 4번은 0.1ppm. 그렇죠? 저는 문제상에 단 용액의 비중은 1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용액의 비중이 1이었을 때 용액의 밀도가 얼마예요? 1g 퍼 밀리리터거든요. 따라서 그 얘기는 용액의 비중이 1이라는 얘기는 원론적인 거 밀도가 1g 퍼 밀리리터라는 얘기고, 이 경우의 수질에서는 원래 ppm이라는 단위가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써야 되지만 ppm이라는 단위가 밀도가 1g 퍼 밀리리터였을 때는 밀리그램 퍼 리터로 써도 무방하다라고 했던 거,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고서 머릿속에 정리를 했더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비교가 바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 4번이 다 ppm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 1번도 2번도 다 ppm으로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시겠죠?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1번 같은 경우에는 ppb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번을 조금 더 손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자, 퍼센트 100분율이에요. 분율 곱하기 100. 1000분율 PPT도 있는데 여기서는 PPT, PPH에만 나왔으니까 그냥 퍼센트와 PPM과 PPB만 비교를 할게요. 기억나세요? 퍼센트 무슨 분율? 100분율. 얘 무슨 분율? 100만 분율. 얘 무슨 분율? 10억 분율이에요. 1억 분율 8 per 100 million, 그래서 PPHM이라고 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100분율이니까 분율 곱하기 100한 거를 말하는 거고, 분율은 부피B 곱하기 아니면 뭐 중량 B 이런 것들 곱하기 100한 거고, ppm 같은 경우에 10에 6승한 거고, 얘는 10에 19승한 거죠. 9승한 거, 그쵸? 그러면 얘를 분율 곱하기 100이니까 1%로 바꾸면 1%는 몇 ppm이에요? 10에 4승 ppm이 되고, ppb로 환산을 하면 10에 7승 ppb가 되는 거. 그러면 여기서 1ppm이랑 지금 보시면은 ppm으로 환산하자 그랬으니까 얘랑 얘와 상관관계를 한 번 더 따지면 10에 4승 지워주고 1ppm으로 만들고 10에 3승 ppb가 되겠죠?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이렇게 쓰고 쓰라는 얘기예요. 쓰고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상에서 100ppb라고 나왔잖아요. 1000ppb가 1ppm인데 100ppb라고 나왔으니까 몇 ppm이에요? 0.1ppm이네요. 그쵸?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0.1ppm이에요. 맞죠? 1번은 0.1ppm. 그럼 두 번째, 10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를 ppm으로 바꿀 때에는 여기 있는 상관관계보다 밀리그램 퍼 리터로 바꾸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10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를 밀리그램으로 붙이려면 1mg은 얼마? 10의 3승 마이크로그램이 되는 거니까 얼마지? 100분의 1이니까 0.01 되나요? 그럼 3번 같은 경우에는 1이고 4번은 0.1mg 퍼 리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겠죠? 농도가 가장 높은 거. 그래서 뭐 문제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얼마만큼 그 단위 환산 이론들을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느냐에 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지 빨리 푸실 수가 있어요. 속도전이거든요, 속도전. 그래서 빨리 푸시려면은 요 내용을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4번도 마찬가지네요. 압력
압력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은 다음 표시된 압력 중에 가장 낮은 것은, 그래서 압력을 표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잖아요. 흔히 ATM이라는 단위도 있고, 미리미리 HG라고 하는 단위도 있고, 헥토파스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단위 환산 인자를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나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론 공부를 하실 때에는. 그래서 1기압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760mm HG고, 수주로 하면 10332mm H2호 내지는 미리미리 아쿠아 이렇게 쓰기도 하죠. 또 하나는 10331을 10332kg 중 퍼 미터의 제곱이라고 바꾸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압력 단위인 파스칼이라는 뉴턴 퍼 미터의 제곱으로 계산하려면 F에 해당하는 중력과 속도인 9.8을 곱해주셔야지만 뉴턴 퍼 미터의 제곱으로 환산이 돼요. 따라서 이 값에다가 약 9.8, 10 정도를 계산을 하면 101325 정도의 뉴턴 퍼 미터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맞아요? 그럼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은 단위 환산하면, 아니 단위 환산이 아니라 축약해서 쓰면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로 쓸 수 있고, 헥토 파스칼로 한번 바꿔볼까요? 헥토는 10의 2승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뒤로 두 칸 가면은 1013.25 헥토 파스칼이라고 쓸 수 있고, 헥토 파스칼이라는 단위는 밀리바라고 하는 단위와 같아요. 킬로 파스칼로 한번 바꿔볼까요? 킬로는 10의 3승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101.325 킬로 파스칼, 이런 식으로 단위로 환산할 수 있죠. 또 하나 PSI 단위 기억하세요? PSI, 파운드 정터 인치 제곱이라고 하는 14.7 PSI 단위 같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단위 환산 인자들을 가지고 하나의 단위로 통일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은주로 하는 게 가장 편해서 미리미리 HG로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편한 거를 각자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1기압이라고 나왔으니까 1기압은 760mm HG, 두 번째 8m H2네요. 8m H2 바로 쓸게요. 그러면 760mm HG가 10332mm H2가 되는 거고, 아, 얘 미터로 해가지고 바로 10m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쵸? 미리미리니까 원래는 10의 3승 미리미리가 1m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10의 3승 지워질 때 여기 있는 10의 3승 지워지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실 때에는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생략해도 무방해요. 무방하고 비교를 크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만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 지워주고 여기 10 남았는데 여기 지워주면 76 곱하기 8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략적으로 76 곱하기 8 하면 약 608 정도 나와요.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교할 거 없는데 700mm HG가 된 거고, 네 번째는 10만 헥토파스칼?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얼마? 그냥 파스칼, 죄송해요. 자, 파스칼. 그러면 760mm HG는 그냥 101325인데, 그 얘도 마찬가지로 10만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쵸? 10만 파스칼이라고 하면 얘 지워주고 76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더 큰 숫자로 나눠줬기 때문에 760보다는 약간 작겠죠? 760보다는 약간 언더에 해당하는 미리미리 HG라고 하면은 가장 낮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608 찾으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단위 환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물론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이거 이상으로 단위 환산 문제들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기출문제를 수록할 수가 없어서 기본적인 단위 환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만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수자원 파트로 들어갈게요. 수자원 파트 1번 보시면 아래 그림은 어느 우리나라 연간 수자원 이용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제가 원래 문제에 있는 이게 몇 년 몇 해에 나왔다라는 것들은 다 지웠는데, 지우다가 잘못 지웠는지 중간중간에 몇 년도에 어디 나왔다 이게 써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2015년도 국민안전처 시험 문제고요. 일단은 보시면은 그냥
해석하는 문제예요. 1번에 보시면 수자원의 실제 이용량은 수자원 총량의 58%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수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물의 양을 말하는 건데, 저기 그 위에 표를 보시면 수자원 총량 부족량이 100%, 퍼센트로 볼게요. 100%라고 봤을 때 증발산량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하는 거예요? 증발되거나 아니면 식물에 흡수되어 있는 수분이 증산되거나 이런 양을 말하는 거니까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왼쪽에 있는 하천 유출량을 보시면 홍수 시에 유출되는 게 42%, 평상시에 유출되는 게 16%. 그러니까 유출량을 홍수할 때 유출되느냐, 평상시에 유출되느냐로 구분을 해서 58%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 밑에 있는 거 보시면 바다로 유실되는 양이 31%, 하천수 이용하는 게 10%, 댐 이용하는 게 14%, 지하수 이용하는 게 3%, 다 더하면 58%예요. 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천 유출량은 평상시에 유출되는 양, 홍수시 유출되는 양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바다로 가느냐, 하천수 이용하느냐, 댐 이용하느냐, 지하수 이용하느냐로 58을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누구예요? 하천수 이용하는 거, 댐 이용하는 거, 지하수 이용하는 거 세 가지죠. 그럼 더하면은 10, 24에다가 27%예요. 사람이